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이면 공부에 대해서 항상 하는 결심, 그리고 뒤따라오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이번 방학에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학기 중에 못한 거 다 따라잡아서 다음 학기엔 역전할 거야 라는 결심, 그러나 방학이 끝날 때쯤 이번 방학도 결국 흐지부지였어 라는 후회, 와닿지 않으시나요? 혹시 나에게는 안 일어날 일 같은가요?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터디코드에서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번 방학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 어떡하죠? 라는 후회가 절절히 담긴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무려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 그리고 바로 당신,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스터디코드는 여러분의 이런 끊임없는 방학 악순환을 이번 방학에서만큼은 끊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다가 또 무너지지 않도록 스터디코드가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치열캠프,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간단한, 그러나 아주 명확한 컨셉입니다. 이번 방학만큼은 정말 일말의 후회 하나도 없이 토 나올 때까지 공부에 치열하게 몰입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터디코드가 밀착 관리하는, 그리고 오직 치열한 공부를 위한 모든 장치가 총동원된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이 바로 치열 캠프입니다. 이번 방학이 끝날 때 여러분 입에서 진짜 이번 방학은 10번 다시 돌아가도 더 할 순 없어, 진짜 후회 하나도 없어, 진짜 이번 방학 때 입시 공부가 뭔지 바닥부터 100% 경험을 했어, 이제 공부가 뭔지 알겠어, 미련 없어, 이런 방학은 처음이야 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함, 그 어정쩡함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하루 생겨났던 무기력함과 공허함, 그 공허함이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커다랗게 자리 잡은 후회와 미련, 이런 악순환 이번 방학 때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 못한 공부로 가슴이 가득 차는 충만감과 함께 완전히 달라진 역전의 희망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반드시 하게 만들 겁니다. 미친 듯이 치열하게 공부하게 만들 겁니다. 스터디코드와 함께 이번 방학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봅시다. 해봅시다.